이번 시즌을 위해서 지금 라포르타 회장과 알레마니 단장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라는 클럽 자체가 미래를 좀 희생해서 일단 현재로 땡겨와야 그간 쌓아왔던 바르토메오의 과오를 빠르게 지울 수 있다. 네. 라포르타가 이렇게까지 땡긴 거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존버하다가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거나 이러면은 이거 진짜 암흑기 온다. 나 때는 알아갈 수 있다. 나 때는 가면 안 돼. TV 중계권료 이사에 가서 25% 양도 허락받았어. 그 순간 시동은 걸렸고 그리고 엑셀레터 밟기 시작한 거야. 달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달리는 차가 멈추면 이거는 대형 사고예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자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승으로? 우승으로 하고 선수단을 만들겠다는 거야. 물론 약간 스타가 되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은 거지. 2003년도에 그랬듯이 내년에 메시 데려와 봐라. 라포르타 영웅 된다 진짜. 자. 아, 오늘 술들이 좀 많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제가 그 술을 지난주 토요일에 먹고 안 먹었습니다. 누구랑 드셨죠? 아, 그냥 우리 일생에서 그냥 미술관에서. 아, 혼자서? 네, 그냥 혼자서 먹었어요. 네. 앞에 바텐더분은 남성분인가 여성분인가요? 거기는 남자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거나. 네. 아, 술이 또 찬우 형은 많이 받는 가운데 이제 첼시 얘기를 했으니까 바르셀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다른 클럽들의 시선과 별개로 봤을 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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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영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안 든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로는 알론소랑 만약에 아스피리쿠에타까지 된다 그러면 거의 야, 전 첼시는 무슨 시즌에 대해서 싹 다 물갈이를 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갈이라고 하기에는 뭐 알론소도 그렇고 나이가 아스피리쿠에타도 그렇고 어린 건 아니죠. 많은 편이니까. 지금 바르셀로나의 스쿼드가 물갈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꼭 물갈이라는 게 어린 선수로 간다는 건 아니니까. 아, 영준한테 한번 물어보죠. 데스트로와 아스피리쿠에타 누가 더 낫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아, 진짜? 네. 왜냐면 그럼 데스트... 왜 영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아스필리쿠에타는 영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론소는? 마르코스 알론소는 영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아, 이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다르죠. 왜냐면 아스필리쿠에타는 영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좌우를 소화하기 때문에. 다 되지. 결국은 센터백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심지어는 센터백 스토퍼 되니까. 네. 그런데 오른쪽에는 아라오라든가 줄스쿤데를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어린 데스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나이 많은 아스필리쿠에타 영입에 목을 걸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만의 경우 아스필리쿠에타를 영입해서 좌우 백업으로 쓴다고 쳤을 때는 물론 아스필리쿠에타하고 데스트하고 지금 이 순간 실력을 봤을 때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스필리쿠에타를 선발로 쓸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여하튼 아스필리쿠에타를 왼쪽 백업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마르코스 알론소가 필요한가? 마르코스 알론소는 백3에서 윙백밖에 안 되지. 효과를 보지 못할 텐데. 백4백은 풀백은 혹시 백3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백3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백4랑 백3를 번갈아 가면서 혼용이 되겠죠. 분명해요. 왜냐면은 줄스쿤데, 텐센, 아라오를 동시에 기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3를 쓰긴 쓸 텐데 그게 플랜 A가 될지 플랜 B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럼 마르코스 알론소가 뛸 때는 백3일 때 주로 뛸 텐데 너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네.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알바의 조르디 알바의 내구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백업 자원이 없잖아요. 그치. 네. 바이데가 있긴 한데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하죠. 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르코스 알론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공감됩니다. 어떤 포인트인지도 알겠고. 근데 지금처럼 사실 원하는 보강이 잘 돼가고 있는 타이밍에 그 영종이 바라보는 돌아오는 시즌 바르셀로나의 리가에서 우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레알 마드리드랑 가장 높은 팀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 그 격차를 바짝 좁혀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레알하고 바르셀로나하고 붙으면 엘 클라시코 뭐 승자가 라리가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최근 세 시즌 레알하고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을 때 결국은 약팀 사냥을 잘하는 팀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리그 우승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잡을 팀 확실히 잡는 팀이 유리해요. 라이벌전에서 비기고 지더라도 나머지에서 승점 확실히 가져오면 그게 먹는 경우가 많아. 그게 6점밖에 안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엘 클라시코 끝나고 나서 벤제마 백업 스트라이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리시즌의 엘 클라시코. 네.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벤제마가 없을 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프리시즌 엘 클라시코에서.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 수비진 봤을 때 탄탄합니다. 결국은 최전방의 벤제마 백업 또는 오른쪽에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수예요. 딱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센시오를 팔면 오른쪽에 뭐 호드리구를 선발로 쓰겠지만 오케이. 오른쪽에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벤제마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다음 시즌 레알의 목표는 6관왕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 이번에 더블을 했으니까. 6관왕 하려면은 벤제마가 50경기 이상 뛰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근데 나이도 생각해야죠. 물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한 뭐 쉬는 날마다 부항을 뜨고 있다는 그 벤제마. 부항 뜨지 맞아 벤제마.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백업 자원이 있어야 된다. 월드컵 있잖아. 쉽지 않아. 그래 빡대. 그 점 봤을 때에는 백업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약팀 사냥할 때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무승부 경기가 늘어나면 그럼 골 때리지. 그러면 레알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격이 되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잘하나요? 바르셀로나의 문제는 오히려 수비 쪽에 있어요. 뒤에. 제가 생각하기. 왜냐면 레반도프스키하고 오바메양 하피냐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백업이 공격 쪽 백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발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선발은 레반도프스키. 몸이 건강한 안수파티. 파티. 그리고 하피냐예요. 그런데 아, 그 밑에 덴벨레는 버리나요? 누구요? 덴벨레 버리나요? 아니, 서브. 그 밑에 오바메양, 가봉맨. 네. 페란 그리고 덴벨레예요. 근데 안 풀릴 때에는 하피냐 덴벨레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하피냐를 왼쪽에 돌려놔도 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덴벨레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약팀을 상대로 골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팀은 바르셀로나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가 약팀에게 발목을 많이 잡혔거든요. 그치? 근데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그러니까 레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르투아 때문인지 몰라도 수비 쪽에 대한 안정감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도 사실 지금 영입이 잘 됐어요. 레알도. 수비는? 네. 리디거 들어왔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추아맨이나 아 추맨도 결국 길게 봤을 때 핵심적인 자원을 데려온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발베르데야 원래 잘했고 그다음에 카마빈가도 이제 됐고. 더 앞으로 잘할 선수니까. 단 음바페를 결과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데리고 있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차선책이 준비가 안 된 느낌. 반면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 보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측면 수비 보강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결국은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강팀을 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레알은 강팀에 강한데 약팀을 상대로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다음 무승부 네. 이런 거.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강팀을 상대로 뭔가 많이 넣는 경기에서 웃겠지만은 많이 실점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다 따라오긴 했지만 역시 레알이 조금 더 우위 있지 않겠느냐. 베스트 11만 봤을 때는 이전에 비해서는 직전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쫓아왔다. 네. 만약의 경우 이번 시즌 망치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을 위해서 지금 라포르타 회장과 알레마니 단장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라는 클럽 자체가 미래를 좀 희생해서 일단 현재로 땡겨와야 그간 쌓아왔던 바르토메오의 과오를 빠르게 지를 수 있다 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TV 중계권료 25%를 양도했잖아요. 25년간 양도했잖아요. 그건 미친 짓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한 상황인 네. 것 같긴 해. TV 중계권료는 클럽의 수익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 형태에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 10%, 두 번째 15%, 그래서 뭐 1차 레버, 2차 레버 뭐 이런 얘기하는데 BLM 지분을 팔 경우에는 3차 레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종윤이 얘기가 맞아요. 미래를 담보로,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기 위해 맞아. 미래를 어느 정도
희생한 거죠. 근데 좀 땡겨 쓰는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 그러면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현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다시 클럽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면서 전체 파이를 키우자. 어쩔 수 없다. 이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골 때린다는 거죠. 네. 안 되면 골 때리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건 내피셜이에요. 라포르타가 이렇게까지 땡긴 거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존버하다가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구나. 이러면은 이거 진짜 암흑기 온다. 지난 시즌에 후반기에 오바메양 페란이 입하면서 나름대로 성적을 냈지만은 깜루의 전체적인 관중수가 많이 줄었죠.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이제 메시 떠나고 나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졌죠. 졌죠. 졌을 때 깜루에서의 그 관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지. 그때 제가 중계했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제 바르셀로나 살고 있는 지인이 축구를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보러 가기 전부터 여기는 독일인지 스페인인지 너무 많다. 그냥 길을 돌아다니면 하얀 애들만 있는 거야. 그 바르셀로나 거리에.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제 팬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이제 가면 뭐 이제 유럽 어디나 그런 게 많겠지만 주택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탈루냐 길을 걸어놓든지 아니면 바르셀로나 그 엠블럼이 걸린 그 깃발을 걸어놓든 이렇게 걸쳐놓는 집들이 많아요. 거기로 그 프랑크푸르트 애들이 맥주 던지고 막 그러다니까. 내 집인데. 말이 났구나. 그리고 여기가 스페인인데.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을 해. 이제부터 이곳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여기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야, 바르셀로나 망했다며?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약간 충격적인 게 뭐야, 이거? 이렇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중계하면서 들었었던 이 현장의 체감은. 예. 체감 소리는 프랑크푸르트 애들이 공을 잡으면 함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보통 그렇게 원정을 가는 팬들은 진짜 열정적인 팬들이지. 그치. 개쌉진이죠. 근데 그 팬들이 2만 명이, 2만 5천 명 이런 사람들이 간 거야. 근데 깜내 모인 팬들은 헤비한 팬들도 있고, 그치. 라이트한 팬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 제3자들도 있어요. 바르셀로나 캄프는 사실 볼만하잖아, 가면은. 신혼여행으로 간 거야. 주원이 형이랑 형수랑 간 그래. 거야. 그래. 가서 보러 간 사람도 있어. 그래서 바르셀로나 울트라스가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옆에서는 그냥 와, 이러면서 본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치. 오, 쟤네 왜 저래? 야, 이거요.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그냥 이런 애들만. 씨들아! 그러니까 사비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고, 그치. 그걸 보면서. 왜냐면, 꽉 찬 깜루에서 세계를 제패하던 샤비였는데 네.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본 거지. 놀라운 거죠. 깜루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야유를 받고 있어. 이게 뭐야. 우리 세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깜루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몬주익 경기장을 쓰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관중 동원에서 더 문제가 생기죠. 확 줄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라포르타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만 이거 존버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날아간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땡겨. 일단은 땡겨와야 돼. 땡겨. 그래서 이거를 경기력으로 보여주든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든 흥분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재정적인 위기든 바르셀로나의 어떤 위기든 빠르게 해결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생각으로 지금 땡긴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여기에는 한마디가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날아갈 수 있다. 그 앞에 빠진 게 뭐냐면 자칫 잘못 내 때, 나 때, 나 때, 이것도 인정. 나 때에 날아갈 수 있다. 나 때에는 가면 안 돼. 미래를 담보로 25년 동안이나 25% 클럽의 수익의 25% 정도를 땡겨온 거잖아요. 그거는 도박수로 둔 거죠. 25년 그 2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회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당연히 바뀔 것이고. 당연히 바뀔 것이고 그 동안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거나 우리 알 수 없어요. 아니 방금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와서 로마에 떠날 줄 알았나요? 아니 그렇죠. 팬데믹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아예 생각할 수 없나. 그래. 로마가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치? 전 세계 그 로마 그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뭐 IT 버블이 생길 거라고 우리 생각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면 그 25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그때 결국 그 돈이 없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말한 거긴 하겠지만. 근데 요 그래서... 얘기가 라포르타가 처음에 CBC를 안 받은 이유예요. 그래. 그러니까 미래를 팔지 말자의 개념으로 갔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똑같으려면 그걸 안 받으면 이것도 안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 네. 라포르타는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임기 내에서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바르토메오는 메시를 보냈지만 나는 메시를 다시 클럽으로 데려온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봐요. 그 요번에 알포르타가 한 두 선수 최근에 제 그 두 선수 두 명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프랭키 더 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했었고 메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했었고 다 정말 정치스러운 발언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혹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냥 그 얘기도 일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바르셀로나가 일단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빠르게 땡기기 위한 방법을 쓴 거고 여기에 긍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하는 사람이 밀어주고 결국에 그렇게 되려면 위험하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해야 돼. 자 성공하면 어느 정도 치환하면서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일단 다 땡 끝났다 이러고 내려가겠지. 그렇게 해놓고서도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죠 사실은. 없죠. 네. 난 그래서 난 이게 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는 이거를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서 했다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의 어떤 이 고저를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경쟁의 피해를 좀 빡세잖아요. 라리가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비야가 치고 오는 게 있고 역시 3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지만 결국은 우승은 양강으로 귀결된다라는 느낌이 10년, 20년, 30년을 보면 그들이 독식해왔던 리그 아니야. 중간중간 쳤던 팀들이 있지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라포르타의 머리는 레알만 제끼면 된다 그리고 버티면 된다라는 개념이었겠지만 이게 만약에 피엘이었다? 저는 이런 선택을 물론 피엘이었다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꿔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선택하는 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피엘에서는 선택을 안 했겠지. 아 이런 네. 짓을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르셀로나 팬들이 떠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네. 실망하면 팬들이 돌아서거든요. 돌아서죠. 그러면은 구단 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우승할 전력이 돼. 우리는 뭐가 돼.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위 얘기해서 뭐 TV 중계권이요. BLN 지분 이런 거를 팔려고 노력했고 일부는 양도를 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처음에는 찬호와 같은 시선이 더 맞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야 이거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찬호 형은 예전에 이런 얘기 났을 때도 그냥 존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적 시장의 행보.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번 여름에 어느 정도 언급했던 선수들은 다 데리고 오고 있는 거야. 그 퍼즐이 딱 이렇게 되는 느낌. 난 이게 바르셀로나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그래요. 보거든요. 유럽에서 이게 가능한 클럽은 저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보면 바이언 이게 가능하다. 나머지 클럽들은 클럽의 위상과 별개로 저는 이게 꼭 불가능한 클럽이라고 봅니다. 왜냐요? 그냥 안 되는 클럽. 유럽에서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가지는 위상은 저는. 아, 이 팀이 지금 어떤 역사가 더 크고 어디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혹은 바이언이 불렀을 때 흔들리지 않은 선수가 없어. 정신을 못 차려. 이건 이들이 쌓아온 역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유벤투스, 뭐 밀란, 인테르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맨유,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이 있지만 나는 항상 20년 동안 유럽 축구 보면서 아, 좀 달라 여기가 부르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맛이 가. 그중에 그 사실 독보적 원텀은 레알 마드리드. 아, 그렇죠. 최종점에 있는 먹이 사슬. 그다음에 저는 바르셀로나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측면이에요. TV 중계권료 이사회 가서 25% 양도 허락 받았어. 찬성 받았어. BLN 지분 찬성 받았어. 그 순간 시동은 걸렸고 그리고 엑셀러터 밟기 시작한 거야. 달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달리는 차가 멈추면 이거는 대형 사고예요. 그렇지. 그런데 기름 찾아서 떠나는 매드맥스야. 기타맨은 막 그랬고 막. 왜 멈춰도 돼? 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멈춰서 잠깐 경치도 둘러보고 이렇게 좀 내려서 오줌도 좀 싸고. 근데 그럴 여유가 이제 좀 없죠. 그러니까 약간 판단이 멈추는 순간 늪으로 빠진다지. 왜? 그냥 끝까지 여기를 아니, 빠져나간다 이게. 멈춰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는데 찬우 형은 생각보다 그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이걸 메꿔서 나의 몸집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땡기면서 일단 여기 유지하고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가 리스크가 크다 뭐가 리스크가 적다 단 리스크가 큰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맞아요. 이건 진짜 예를 들어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성향이 다르잖아. 누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있는가.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리스크를 본인이 끝까지 떠안는 게 아니라 다음 회장한테 그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라포르타가 과연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했나 이건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나 클럽은 계속 그 리스크를 안고 하지만 네. 라포르타라는 사람은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그렇지. 하지 않아요. 맞아. 20년 후에도 그 사람이 회장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중계권료 20% 땡겨오는 거 나중에 가서는 다른 쪽으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벌고 있는 수익 구조 외에도 다른 쪽으로 어떤 획기적인 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라포르타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중개권료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 판들이 돌았으면 답은 없어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바르셀로나는 클럽의 위상 자체를 스스로가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아니, 성적이 저는 계속 내려가면 네. 그거에 대한 위험은 생각할 만하다.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 팬들이 진짜로 정말 많은 팬들이 그렇게까지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맞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10년 동안 지금 트로피를 우리가 생각하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트로피를 따지 못하고 있는 맨유도 여전히 빅마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리미트는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메뉴가 나는 리미트에 와 있다고 봐. 이거보다 계속 안 좋으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근데 약간 뭐 미래를 어떤 리스크, 식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라포르타가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선택이 아주 비합리적인가라고 보냐면 아 이거는 지금 아주 좀 급진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찬우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형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자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승으로? 우승으로 하고 선수단을 만들겠다는 거야. 물론 약간 스타가 되고 싶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은 거지. 2003년도에 그랬듯이 내년에 메시 데려와봐라 라포르타 영웅 된다 진짜.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 사회에서 TV 중계권료라든가 BLN 지분 나올 때 시동 걸렸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팬들의 시선은 그거예요. 찬우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은 야 이거 산길 달리거나 아니면 벼랑 끝길을 달리겠구만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겠구만 이적 시장부터 잘못되면은 야 이거 문제 심각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적 시장 내에서는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라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의 시선 자체가 불안감과 의구심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지금은 그런 마음 자체가 조금 더 믿어봐도 되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아우토반이니까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슈퍼리그 얘기 나오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슈퍼리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 축구 파이가 커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네 그러면 지금은 유지 내지는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야 파이가 늘어나야지만 우리 구단이 더욱더 잘 되는데 이거 파이가 점점점 줄 수도 있어. 이거는 찬우 얘기처럼 생각보다 안 돌아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라포르타가 이렇게 선택한 것도 이해는 간다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선수 영입 잘 되고 있잖아. 레반도프스키 내려왔어. 캐시 내려왔어. 크리스텐센 왔네. 어? 쿤데도 첼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바르셀로나로 올 것 같아. 그리고 선수단 구성부터 아까 영종이 얘기했죠. 공격진이 베스트 라인업이 나오고 그 백업 선수들을 봤을 때 괜찮아. 괜찮아. 퀄리티가. 그리고 중원? 중원이 이제 어린 자원들이 잘해줬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리고 수비진을 봤을 때도 나름대로 보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은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얘는 용이 진짜 매우 잘한다. 좋죠. 딱 매우 하나야. 좋죠. 성적만 나오면 돼. 진짜 여기서 성적만 아니, 나오면 돼. 그럼 금상첨화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 이적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으니 그래. 다 마음속에 위험한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선택을 한 걸 알고 있지만 일단 잘 달릴 때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럼. 달리자. 네. 아, 성주도 코인 처음 해놓았을 때 엄청 좋아했어. 어, 그랬다 지금 됐어. 근데,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 게 등록은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 있다. 그래서 이거저거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 쓰는 거 아니야. 흔히 얘기하는 2차, 3차 레버까지 하면 등록을 될 수 있는 그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수단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없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더 라포르타 인터뷰도 그랬잖아. 하고. 지금 이제 영입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빨리 매각을 하면서 네. 이 아마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걸 거야. 네, 수익 창출이 이제 주된 목표라는 얘기를 했죠, 라포르타가. 그 얘기를 그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게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재가 최대한 지속되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근데 영입하는 선수들이 나이가 많다? 그럼 그렇지.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형이 아스피나 알론소 같은 선수를 좀 반대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가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불안한 미래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지금 사실 이적 시장의 행보가 세대교체의 느낌은 아니니까 네. 일단 현재를 뭐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거 같아. 근데 일단 그거 같아요. 우승 트로피 들고 보자 이거 같아요. 딴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야. 일단 지금의 성적을 윈나우 해라는 그게 있기 거예요. 때문에 트로피를 획득해서 지금의 성난 민심을 일단 가라앉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중심에 그 감독이라는 직책에 사비가 앉아 있는 것도 큰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비이기 때문에 이 메이크센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어. 다른 그러니까 정말 이제 외부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베르데만 돼도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에르네스토 발베르데도 나름 뭐 리그 우승도 했고 하지만 쿠만이면 근데 만약에 쿠만이 어려웠던 이 순간을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새롭게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부임을 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성적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쿠만이라면 할 수 있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가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 버텨가지고 네. 위기 때 버텨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은 성적을 냈어. 차비에르나스 감독이랑 똑같은 성적을 냈어. 그런 쿠만이고 지금 이 상황이야. 상황은 똑같아. 그럼 어땠을까? 그럼 난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레전드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쿠만은 사실 그 발렌시아에서의 그것도 있고. 아, 그게 그런 게 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감독 전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봐야지. 안 좋았을 때 어? 이러 될 수도 있겠다. 이게 팬들 사이에서도 그래. 있기 때문에. 근데 맞아. 사비는 없잖아요. 그래 카타르에 있었어. 근데 카타르에서 알사드 아주 끝내주게 하고 왔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클럽에 진짜 한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레전드야. 그리고 지난 시즌 위기의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끌어올렸어. 여기까지는 바르셀로나 팬들은 오케이.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이렇게 이렇게 영입이 되고 하는데 그 중심에 또 사비가 있다는 그림 자체가 굴러가는 모양새는 되게 좋게 보인다. 일단 그 라포르타와 펩, 라포르타와 사비 그림이 좋지. 어 축구 팬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림이 좋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절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2003년대에 호날두니오 영입하면서 모든 게 착착착착 잘 돌아갔지 시작했거든. 결과적으로 그때도 뭐 피고 떠나고 막 이러면서 에이. 그 누구야 가스파르토 회장이 별짓 다 하면서 주구체계 엄청 높여놓고 그러면서 구단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그걸 이제 라포르타 등장하고 펩이 등장하면서 돌려놨단 말이에요. 에이.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는 야 씨발 뭔가 하겠지 지금 뭔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하겠지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영입되면서 뭐 요로도 트로피 들어올리겠지 뭐 이런 기대를 바르셀로나 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최근 4, 5년 중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희생하면서 현재를 땡겨왔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그게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어쨌든 담보를 잡고 어, 지금 담보 잡고 간 거거든.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종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용 매매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종목에 따라 다른데 네. 내가 예수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신용 매매가 가능한 그렇죠? 종목들 있죠. 130, 140까지 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미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빚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땡겨오는 거야. 미수. 근데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판단 아래 내가 씨발 지금 100만 원이면 200밖에 못 버는데 내가 3,400을 투자하면 이거 한 1,000 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밀어보자. 라고 하는 게 미래에 빚을 질지라도 일단 땡겨간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그 종목이 오르면 돼. 그러면 해결이 돼요. 바르셀로나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트로피 따고 어느 정도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이 굴러가는 게 워낙에 초대형 클럽이기 때문에 투자도 더 들어올 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데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신용 매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반대 매매라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 예수금을 갉아먹기 시작. 그래. 네. 그러면 깡통 찬다고 이게 계좌가 박살난다 그러죠. 종창이가 좀 많이 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4, 5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지금 맞이하는 걸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 가니까. 아, 오. 이제 제가 바르셀로나 아마 개막전을 볼 것 같아요. 예. 누구랑 하나요? 그 라요 발카노로. 아. 여기 막 엄청 빅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기는 아닐 네. 테니까. 어쨌든 네. 개막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레반도프스키의 라리가 데뷔전일 거예요. 그렇지. 아, 뭐 되겠죠. 야, 그건 이제 좋은 경기가네. 그치. 작년에 그 프랑크푸르트를 제가 이제 중계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 제 친구가 이제 현장 분위기를 전해줬을 때 이것이 여기가 홈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선수 영입이 되고 어쨌든 사비 체제에서 진짜 사비가 처음으로 만난 풀 시즌 아니에요? 그렇지. 지난 시즌 중도부 중도가 아니잖아. 풀 시즌의 사비 감독 체제, 그러니까 사비호에 대한 기대감을 이 바르셀로나 현지에서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사비호라고 우리가 약간 벤투호 느낌 같네요. 네, 좀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휴 걱정이 커요.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올 시즌 망하면 야, 진짜 위험한 거야. 야 이거 이도저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샤비 에르난데스가 지금까지 선수로 쌓아놨던 그 경력들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흠집이 가기 시작할 거야. 뭐 선수로 쌓았던 건 선수로 쌓았던 거고 아 감독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되고 말겠죠 뭐. 근데 그냥. 이게 레전드들이 감독하면서 말아먹으면 선수 커리어에도 이게 조금 데미지가 간다. 생각보다 가요. 뭐야 얘 좋구만. 옛날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지만 요즘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이다. 어, 이게 부르잖아. 그렇지. 근데 쿠만이 그때 당시 선수를 못 봤으니까. 그래. 근데 예전에 봤던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아마 지금 생각하는 초 레전드들도 나중에 감독해서 말아먹지 그러면 어? 이다. 이럴 걸? 예.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위하여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네. 영주형의 미래를 위하여. 궁금해지네요. 네. 그냥 그리고 앞으로 프랑크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네, 프랭키 도용의 계약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도용은 남아도 센터백으로 뛸지 어디서 뛸지도 모르겠고 프랭키 도용 생각하면 좀 미안함이 커. 아니 프랭키 도용이 남으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영주 형이 이제 라리가 중계는 이번 시즌은 이스타TV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리가 중계를? 엘클라시코 이런 거 있을 때 좋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일중계로? 네. 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주말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하. 모르는 거잖아요. 주말에 일하고 오셔서 새벽에 그 시간에 딴 일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모르죠.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